벨기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의 제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은 제가 쓴게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편집팀께서 이렇게 클릭하기 좋은 제목을 만들어 주시는데 100년 된 수도원 레스토랑의 비밀 감탄사가 나왔다. 이제 요즘 요게 이제 뉴스 제목들의 이제 트렌드죠.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말레를 간 기사를 썼고요. 원래는 첫날은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는데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또 쓰지 않고 암스테르담 나중에 이제 쓰려고 하고 베스트말레에서 썼고 베스트말레는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안트베르펜 옆에 있죠. 베스트말레는 말레라는 도시의 왼쪽이란 뜻이에요. 그 웨스트죠, 웨스트. 웨스트말레고 그럼 오른쪽도 있나요? 오른쪽도 있어요. 오스트말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레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드베르펜의 오른쪽에 있지만 큰 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베스트말레라고 하는 이 수도원이 결국은 이 말레라고 하는 도시를 알리는 핵심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그 베스트말레를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맥주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작은 도시, 정말, 뭐, 저희도 한국에서 갔잖아요. 한국에서 이 작은 도시를 갈 이유가 없거든요. 대부분 벨기에를 간다고 하면, 뭐, 안트베르펜이나 아니면 브뤼셀, 뭐, 헨트, 뭐, 브루헤, 이런 데 가겠죠. 이런 데들이 이제 벨기에 여행에 되게 중요한, 어떤 목적지들인데, 특히 이제 북쪽, 플란더스 지방 위주로 가죠. 남쪽 지방은 또 여행으로 갈수 있는 도시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베스트 말레를 간 이유는 정말 이역 말리를 간 이유는 이 수도원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만큼 이 베스트 말레의 이 트라피스트 맥주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베스트 말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로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골이에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넘어갔잖아요. 네덜란드는 벽돌의 도시잖아요. 벽돌로 모든 것들을 지은. 왜냐하면 돌이 없기 때문에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로 이제 집도 짓고 뭐 뭐도 하고 건축도 짓고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은 벽돌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까지 이어져요. 여기까지 안트베르펜이나 뭐 암스테르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벨기에 북쪽까지, 특히 플란더스 지방까지는 이 벽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역시 베스트 말레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안테페르펜도 역시 그랬고. 근데 주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시골 도시예요. 아무것도 없고. 버스가 도착했는데 그 주위도 역시 들판하고 소랑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스트 말레는 굉장히 예쁜 수도원이었어요. 색감이 일단 예뻤고. 일단은 벽 외벽도 빨간색 벽돌로 쫙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붕은 또 푸른색으로 또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색감이 예쁜 수도원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수도원의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너무너무 평화와 안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외부 환경이었거든요. 당연히 수도원은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수도 외에 있는 환경이 일종의 뭐 트레킹, 하이킹 코스를 하게 만드는 아주 멋진 코스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 베스트말레 맥주를 마시러 가는 카페 트라피스텐이라고 하는 곳이 베스트말레 수도원에서 한 3,4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거의 환상적이었습니다. 나무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솔길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나무로 되어 있는 오솔길들이 있는데 그 오솔길을 걷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솔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향을 느꼈는데 여러 가지 향신료 향도 좀 느꼈고요. 꽃향도 되게 많았어요.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야, 이 향이 내가 베스트말레를 기억하는 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향은 기억이거든요. 기억이 향이고 결국은 베스트말레는 일단은 맥주보다는 그 향이 조금 더 저는 뇌리에 많이 남아 있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 가지 느낌들 바람이 스쳐가는 느낌들 향 그다음에 그 온도 이런 것들이 이 베스트말레 수도원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솔길들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카페 트라피스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카페 트라피스텐은 1923년에 처음에 레스토랑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이 수도원에서 구입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양조장 이 수도원이 아니었어요. 식료품전이었다고 해요. 1841년에 이 수도원의 소유였었는데 원래 식료품전이었어요. 점이었는데 이게 1923년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리뉴얼이 많이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모던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100년이나 된 거잖아요. 100년 된 카페 트레스피스텐의 모습은 솔직히 아우라가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올해가 100년 된 해였기 때문에 갔었을 때 우리 100년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풍스럽거나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들어가도 굉장히 모던한 그 실내로 되어 있어요. 놀랬던 거는 아 여기 누가 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있고 아마 지역 사람들인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오더라고요.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오고 하이킹 오는 사람들도 오고 차 타고 오고 밥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 베스트말레 이 카페 트레스피스텐은 지역 혹은 외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에 와서 점심 밥을 먹고 맥주를 한잔 하고 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점심이 이 정도인데 뭐 저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이 지역 상권이나 이 지역 도시 문화에 공헌하는 게 굉장히 크구나를 이미 여행 처음부터 아주 많이 느낀 곳이 바로 베스트말레였습니다. 맥주는 모두 생맥주였는데 이 생맥주는 그 병맥주랑 조금은 느낌이 달랐어요. 투명도 좀 달랐고 그러니까 병내 2차 발효를 하지 않은 그런 맥주이기 때문에 케그 맥주, 생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더 프레시하고 그러니까 더 신선하죠. 더 신선하고 더 가볍고 약간 더 드라이한 느낌들이 모든 두벨, 트리펠 모든 그 맥주마다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는 총 네 가지를 마셨는데 종류는 세 가지인데 네 가지를 마셨어요. 이제 뭐 두벨하고 트리펠은 당연히 이 베스트말레가 시초잖아요. 원조 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엑스트라라고 이제 싱글 맥주죠. 싱글 맥주가 보통 이 트라피스 수도 맥주원에서 원래는 이제 수도사들이 먹는 맥주였던 거죠. 블론드 에일이었어요. 4.8%고 이 엑스트라는 국내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 있고요. 그냥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죠. 역시 그 뭐 벨지안 효모의 특유의 향들, 약간 수지향, 레지너스한 향들하고 이제 뒤에 향신료 향들이 당연히 있는 그런 맥주들이었고요.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프레시하고 가볍고 조금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두벨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벨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강력한 리코라이스나 약간 무겁거나 그다음에 약간 그게 깔끔하지 않은 그런 느낌, 약간 묵직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지에서 먹는 두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리펠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더 가볍고 깔끔한 느낌이었고 알코올 예, 어떤 그런 느낌도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는 그런 맥주들이어서 여러 잔 마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프앤하프라에서 두벨하고 트리펠을 이제 섞은 그런 맥주를 주셨는데요. 주신 게 아니죠. 제가 사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그 두벨이 갖고 있는 약간 캐러멜 같은 그다음에 리코라이스 같은 느낌들이 조금 더 뭉근히 남아 그러니까 묻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 뭐 그냥 굉장히 마시기 편한 견과류 느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그런 맥주를 마시고 왔습니다. 뭐 맥주에 대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스트말레 또 다른 자랑인 치즈, 수도사들이 만든 치즈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치즈랑 같이 먹는 느낌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튼 이 맥주 하나가 지역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겠구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그런 어떤 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할머니랑 손자 둘이 손자 손녀가 손을 아 둘이 손녀네요. 손녀 둘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뒷모습을. 야, 근데 이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여기를 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100년 된 레스토랑에서 이 아이들과 나누는 이 경험은 아, 정말 다른 어떤 경험보다 너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가게들,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100년 된 가게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나요? 예, 생기거나 아니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계속 간직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맥주집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 문화를 얘기를 하고 지역 재료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맥주를 100년 동안 파는 그런 어떤 맥주집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베스트 말레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사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